여기는 테디밸리 골프 클럽입니다.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첫 홀은 파4입니다. 여기는 1번, 2번, 3번홀을 아주 잘 치고 넘어가야 합니다. 1번, 2번, 3번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버디나 파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홀이에요. 엄청 잘 맞았습니다. 100m도 남지 않았어요. 100m. 내리막으로 봐요? 중간까지는 형지로 보시고 그 이후로가 내리막이 많이 심해요. 아, 첫 돌을 보기를 했습니다. 처음 퍼시 내리막이었는데 너무 길게 쳐가지고 3퍼스를 했어요. 보기했어요. 지금도 열치면 되지. 지금 피니치 봐. 저기 꽂혀있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제일 어려운 데 꽂혀있네. 이로써 홀의 그 난이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자신 있는 홀이라 버디를 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커? 안 찍으려 그래도 카메라를 안킬 수가 없습니다. 버디퍼시거든요. 여기서 그래도 버디하기엔 자꾸 좀 멀어. 오, 됐다. 나이스 버디. 드디어 내가 했다. 찍었어. 드디어. 드디어 했습니다. 버디. 유후. 후반 한 개 오버했어 지금. 짜잔, 78개 쳤습니다. 제 핸디보다 조금 더 잘 쳤어요. 즐거운 일요일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또 다른 닭골집 제주도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짜잔. 죽은 제육국 솥밥. 열어주세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주도 한식집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어. 제일 좋아해요. 이거. 야, 근데 육단스. 와, 이것도 뭐야? 김치. 아, 두부인지. 말이 되냐? 여기 너무 소주 안주야?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소주 중독자. 아니야, 그렇게 좀. 소주 중독자의 피부는 꼬드락지가 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부추를 올려서. 해야지, 밖을 좀 먹어. 아니야, 여기. 이거 뭐지? 이름? 까먹었네. 그렇게? 아니, 다마고치가 아니라 뭐지 이거? 다마고치. 다마고치는 피부가 아니야? 피부가 아니야? 타코야끼. 이거 맛있어. 이 안에 문어 찰지게 들어있어. 맛있다. 맛있지? 와, 배불러.
별로다. 롯데호텔 중심으로 왼쪽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걸어봤고, 8번 걸어봤고, 9번 걸어봤고, 10번 걸어봤고, 17, 18 걸어봤고, 그렇게만 걸어봤다. 기다려봐. 여기 진짜 미국 같아 오늘. 아니 사진빨이 너무 잘 받는 날씨네. 미쳤어. 어머 어머 어머. 야 카톡 풀필 나왔어 지금. 푸사 나왔어 푸사. 우와. 어 색감이 너무 예뻐. 민지야 이거 한번 찍게 해줘봐. 어떤 거? 아 지금 사진.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좀 앞에 보라 그래. 아니 지금 봐봐. 아 진짜 심나오네. 아니 나는 이렇게 예쁘게 찍어줬는데 봐봐. 아니 봐봐 지금 봐 구독. 야. 야 우리 엄마가 찍은 것 같아. 아 저 엄마. 와 엄마 이게 뭐야. 다시 찍어줄게. 저 봐봐. 바다 봐라 말만들 많이 들어도 나 지금 처음 와봐. 아 여기 걷다 보면 있구나. 여기 또 사진 예쁘게 나온 거 같아. 되게 예쁘다. 이렇게 예뻤나? 어 왜 이걸 몰랐던 거야? 어 저기도 너무 예쁘다 봐봐. 오늘 날씨가 다 했다 오늘. 벨진밭도 여기저기가 포토존인데 여기도 그렇네. 너무 예뻐. 이 화면에 다 안 담기지 눈으로 보는 게. 이거 봐봐. 절대 안 담겨. 이거 진짜 눈으로 봐야 돼. 다리춤. 돌아갈 때는 해령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극장. 딴따라라라라라라란. 그녀는 오늘도 바닷속에 마음의 짐을 덜어봅니다. 나레이션 괜찮은데? 엄마 여기 중국인이랑 나 지금 이번 제주가 되게 제주 같아? 가는 곳마다 다 좋고 다 좋았어. 날씨가 좋아서 더 좋게 느껴지거나 그런 것도 있고 마음이 달라지거나 뭔가 만족스러운 느낌이야. 그래? 다행이다. 진짜 힐링 코스야. 겨울에 걸으면 되게 상쾌해. 공기가 차잖아. 그 약간 롱패딩 입고 걷다가 무조건 벗게 돼 있어. 더워져서. 예쁘다. 전구가 켜져 있을 땐 처음 와봐. 예쁘다.
여기서 찍어야 돼. 근데 지금 야자수랑 해변이랑 와 여기 딱 서보세요. 저 완전 제주다. 얼굴이 좀 보여. 예쁜데? 너무 예뻐. 어떤 구두로 해도 야 진짜. 야, 오늘 화보 많이 번지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골라? 아 식사님 감사합니다. 아르테 뮤지엄 힐링방 있잖아. 거기에 나오는 그 천장에 나오는 그거 같아. 거기 같아. 아. 천장에 이런 그림 이런 거 나오거든. 호로 피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건강에도 좋아지고. 아. 이제 애들 데리러 가면 되겠다. 이제 육아 시작. 롯데호텔의 챔피언 키즈카페에 아이들을 넣어놓고 어른들은 8번 올레코스를 걸으면 아이들도 재밌고 어른들도 힐링되고 딱 좋아요.